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좋았는데 네. 유독 못 가던 5G.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망을 구축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통신비는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던. 원래 4만 5천 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준공이 완료된 기지국은 138개. 0.3%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예. 안 했네? 그러니까 왜 통신장비 회사들이 안 좋았는지 절절하게 느껴지시죠? 야. 그래서 100m에 한 번씩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하려면 돈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면 진짜 그 5G 장비 업체 대박 날 거라는 얘기랑 똑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샀죠. 그러니까. 네. 아니 6G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이 6G 네. 주파수 관련한 백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뉴스 나왔더라고. 예. 이게 말은 2030년 계획이랑 우리한테 완전히 와닿지 않는데 산업계에서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우 팀장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 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순우 기자, 권순우 팀장님이 네. 저희 3프로 TV와 또 함께하기로 네, 하신 거죠? 3프로 TV의 저 직원이 되셨죠? 네. 네.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 그 첫 입사해서 한 15년 정도 다녔는데. 15년이요? 예. 네. 그 김동완 의장님과 정프로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네.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권순우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 네, 네. 부탁드리죠. 앞으로도 취재도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콘텐츠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하고 오전이든 네. 오후든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생각나면 그냥 와서 그냥 방송해요. 그럼 되잖아요. 네, 댓글 보고 아 이거는 권 기자 물어봐라 그러면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어떤 콘텐츠로 가봅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일단 FMC 얘기 잠깐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프로님의 전공 분야이신 5G. 아 5G? 예. 얘기 아 5G는 더... 저랑 이제 대화가 좀 되실.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나마 좋은 소식 정도. 예. 네. 일단 FMC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안 다룰라 그랬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의 분석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좀 짧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그분은 그날 딱 그 FMC 회의 끝나고 주가가 쫙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이게 파월 의장이 피화월 의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역대 어떤 회의보다도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그 발표한 그 당일에는 한 3% 올랐는데 왜 그 다음날 거의 5% 가까이 빠졌는지 그거를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일단 파월 의장이 준비한 얘기는 한 0.75%포인트라는 옵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거고 네. 0.5%포인트 정도를 올리겠다는 게 메시지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금리를 올리면서도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지났다는 힌트가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 앞으로 힌트가 더 발견이 된다면 0.5가 아니라 0.25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번에 가장 강력하게 물가를 잡는 시그널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저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의 기대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라 뒤로 갈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연준은 추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시점이 뒤로 이연됐다라고 네. 본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가 가계가 돈이 많고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며 네.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0.5 정도의 긴축을 하더라도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봤냐면 가계와 기업의 돈이 많고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거는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네. 그러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경제 연착륙의 근거는 앞으로 물가가 더 압력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는 것과 근거가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얘기는 뭐 이러니까 연착륙할 거야라는 얘기고
그분이 보기에는 어 그거는 물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잖아. 라는 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죠.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정무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이게 그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연준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정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서도 뭐 경기가 침체되진 않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은 더 기대를 가지게 되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지고 그렇죠. 결국 연준은 또다시 그 다음 타이밍에 정말 정점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강한 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연준의 안일한 인식은 곳곳에서 드러났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1.9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일자리가 두 개가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임금도 올려주고 뭐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연준에서 설명하기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을 통해서 한 1.5개 정도까지만 낮춰주면 네. 나머지는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임금이 좀 낮아질 거라고 이제 본다고 이제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야 시장이 그 정도 기대를 하면은 실업률이 높아져야 임금이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져야 물가를 좀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시장 중립이나 시장이 기대하는 하단에 맞추기보다는 시장이 기대했던 하단보다 더 낮은 수준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가 1.5개까지 낮추면이 아니라 정말 뭐 1대1로 맞추면 뭐 이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 기대가 꺾이면서 따라가지 않겠냐 하는 건데 1.5개 정도? 뭐 그 정도면 그냥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정도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다는 거는 기업과 가계의 저축이 줄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정치인이나 경기를 침체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정치인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물가를 잡겠다는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지금 그러면 공급과 수요를 본다면. 지금 공급 쪽에서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게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걸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수요단에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단에서 좀 주머니를 좀 타이트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공급이 단기간 해소가 안 될 건데 그럼 수요라도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들도 좀 지나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짐 크레이머 그 CNBC의 유명한 네네네. 앵커죠. 여기서 긴축의 고통은 가능한 빨리 극복하는 게 좋은데 단기에 확 해서 딱 잡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질질 끌게 된 것 같다. 이번 연설로 인해서. 그리고 엘 엘리언 아리안츠 고문 같은 경우에 연준이 너무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파티 정상화는 참 많은 고민을 주게 돼요. 이게 막 시장에 충격을 줘서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고 굵게 가야 된다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자가 있고 경기 침체와 시장 충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액션을 하면서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를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난주 금요일 장세였다라고 좀 그분의 얘기였는데 그분을 직접 모시려고 그랬더니 조금 본인 나가기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화 전해주셨고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초반에 확 뭐 이렇게 휘어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장에도 더 플러스였을 텐데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쪽 분들이. 그렇죠. 이게 시장 참가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올려갖고 주가 빠지면 또 뭐라 그럴 거면서 그렇다고 적당히 올려갖고 주가가 오르니까 너무 아니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니까 파월 의장도 힘들긴 할 건데 그 위치가 파티 브레이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실언이라고 할까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 시장과 왜곡된 소통을 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볼 수도 있죠. 예. 네? 그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을 했어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완전히 깨버리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맞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도 커질 거라는 데들 대부분 동의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불안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김 프로님 말씀처럼 연준이 물가를 컨트롤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5G를 한번 갑니까? 아, 가시죠. 네, 5G. 네. 투자자들에게 아픈 이름이죠. 아, 5G. 2020년 가을 참 20년이었나요?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참 좋았는데 네. 유독 못 가던. 네, 5G. 그 5G가 왜 그렇게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지국 설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맞습니다. 거 하나. 또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숫자가 꽤 높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막 구현을 해보니까 이론상 스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 속도에 걸맞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많이 부재했다. 뭐 자율주행이나 AR이나 그런 게 뭐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망을 구축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통신비는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통신망 구축이 지연이 되었고 그러면서 기대를 모았던 통신장비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었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는 5G망은 대중적으로 깔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면서 이제 5G에 대한 기대는 아예 사라진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때 근데 최근에 5G 관련한 통신망 얘기가 기사가 조금씩 나와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4대 통신사업자인 DC 네트워크와 5G 통신장비사 공급됐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 첫 번째는 버라이즌이 한 7조 9천억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한 1조 원 정도 규모로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전자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DC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까지 미국 인구의 한 70% 정도를 커버하는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내년까지요? 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통신 장비 들어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기술들이 조금 이번에 첨가가 됐어요. 거기서 예전에는 전용 하드웨어에서만 구현이 되던 그 5G 통신망의 기능을 네. 하드 그러니까 범용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다면 통신 장비를 좀 더 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대중망을 안 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해서 진짜 대중망을 열심히 깔까?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중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망. 네. 일반인들이 스마트폰 사용할 때 쓰는 망을 대중망이라고 네. 하고 그게 아닌 망은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 이건 안 하겠다는 거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그 전용망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기업 안에서 사용하는 28GHz의 망 이건 진짜 5G 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뭐 어쨌든 미국이라고 해서 그 28GHz의 굉장히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5G망을 전체적으로 깔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안 하려고 그런 거를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이전에 아예 없던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실 LTE보다 10배 빠르다고 했던 28GHz를 이제 거의 기대가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기지국을 얼마나 깔았는지에 대한 것도 최근에 좀 집계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과기부가 이제 통신 3사한테 너네 2018년에 2021년 말까지로 약속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까지 기지국을 충분히 깔지 않으면 니네 주파수 할당 아예 취소해 버릴 거야라는 게 원래 약속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를 보니까 원래 4만 5천 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준공이 완료된 기지국은 138개, 0.3%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예. 안 했네. 그러니까 왜 통신 장비 회사들이 안 좋았는지 절절하게 느껴지시죠? 저는 여기서 큰 가능성을 봅니다. 예. 그렇게 안 했다면 99.7이 남았다? 그렇죠. 그쵸? 야, 이거는 뭐 대박인데 이제. 근데 어쨌든 28GHz는 대중망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전용망에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큰 또 가능성을 봅니다. 전용망의 비중이 얼마예요, 전체에서? 아, 지금 전용망 얘기를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온 네. 겁니다. 아, 전용망. 근데 어쨌든 연말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게 원래 설치가 된 걸 기준으로 집계를 한 다음에 주파수를 취소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치가 아니라 준공 기준으로 앞으로 할 거다까지 포함을 해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다 설치가 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못 맞추면 취소할 거다 이랬었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러면 앞으로 취소하려고 준공신고만 하더라도 다 쳐주겠다. 아직 안 졌지만. 아, 그러니까 착공만 해도. 어, 그쵸. 그런 얘기인가요? 예, 예. 그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한 1670실대로 원래는 한 그 뭐 한 3배 정도 준공신 그동안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한 걸 다 더한 거보다 예. 12월에 늘어난 숫자가 3배가 늘었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은 안 하고 준공신고는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럼 4개월 동안 다 준공을 시켜라. 네. 그래가지고 4월 말까지 준공이 됐는지 여부를 통신사가 과기부에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사실 일종의 꼼수죠. 원래는 설치 기준으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봐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봐줬냐면은 통신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국을 만들면 그러니까 3사가 공동으로 하나를 만들면 이것도 포함 각각 지은 걸로 해주겠다. 아, 꼼수네 이거는. 그러면 3배가 늘어나죠. 네. 그래가지고 4월 말까지 현황을 보니까 10% 망 구축 의무의 10%를 미달하면 아까 취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제출을 한 걸 보니까 SKT는 10.7%, KT는 10.6%. LG유 플러스는 12.5%. 아, 뭐야. 정확히 10% 그걸 맞췄네. 근데근데하게 넘겼죠. 할 의지가 없네, 이 회사들이.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8기가는 특별히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셋이 합치면 5,059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 공동 구축 기지국이 1,526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으로 하게 되면 3개로 쳐준다. 그러니까 총 5,000개를 3분의 1씩 나누면 한 1,500에서 1,600 되는데 예. 그 공동으로 한 게 1,000몇 개라는 거잖아요. 1,500개. 그럼 혼자 한 건 없네 거의. 그러니까 1,526에 곱하기 3을 하면 4,578개가 되고 그럼 각각 설치한 거는 481개니까 이걸 3으로 나누면 한 160개 정도 평균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5G 폰은 왜 판 거예요 그러면? 그 3.5GHz도 있으니까. 에이. 그거는 LTE보다 잘 나오면 한 두 배 정도 잘 나온다. 그거 하려고 산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까 28기가 대중망 구축 정신 차려. 혼절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아니 얘네들은 5G를 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28기가를 대중망으로 안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한 1,500개 정도를 구축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럼 도대체 그거는 어디다 깔았을까? 라고 보니까 이거를 지하철에 깔았더라고요. 지하철에 와이파이 그 6를 해서 이게 와이파이 기존 와이파이보다 한 10배 정도 빠른 700메가 속도 나는 와이파이를 깔았어요. 그래서 SKT, KT, LG가 뭐 2호선, 5호선, 6호선, 8호선, 5호선, 7호선에 기지국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28기가는 대중망으로 안 쓸 거니까 대중적으로 깔진 않았지만 우리가 의무 비율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깔긴 깔아야 되고 네. 그런 공동기지국을 어떻게 깔았는지 보니까 지하철 와이파이를 굉장히 빠르게 해놨더라.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화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게 특화망이라는 거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스마트 오피스라든지 자기 회사 안에서 이 5G망을 까는 거예요. 네. 28GHz의 단점이 이게 전파가 멀리 안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0m에 한 번씩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하려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면 진짜 5G 장비 업체 대박 날 거라는 얘기랑 똑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샀죠. 그러니까. 네. 장애물도 통과 잘 못하죠. 네. 네. 최소한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음 5G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과기부가 작년부터 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음 5G. 이게 이제 아니, 여기 또 이음이는 저기 네. 심지어 제 딸 이름도 딸 이름이에요. 이음 같습니다. 아, 네. 이름이 좋네요. 네. 네. 이음이에요. 정이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용망 구축 특화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특화망 구축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 얘기할 때 분당 이사옥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당 이사옥 안에서는 로봇도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 거기에 AR, VR도 할 수 있고 뭐 그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 하드웨어들, 소프트웨어들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빠른 통신이 필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그때 이사옥을 지으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안에다가 이음 5G 망을 구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그 뭐 어디 걸 썼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전에는 그냥 뭐 5G 망 장비를 쓰다가
이음5G에 걸맞은 특화망에 걸맞은 통신 장비를 새로 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집어넣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그러니까 이음5G 사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LGCNS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LGCNS는 LG그룹의 어떤 SI 전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LG 이노텍의 경북 구미 공장이 있는데 그 구미 공장에서 이렇게 불량품을 막 찾아내고 뭐 이런 네. 작업들을 인공지능 카메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뭐 인공지능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불량하는 걸 이렇게 화상으로 보고서 막 골라내는 그런 네네네네.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하려면 또 빠른 통신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장 내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들 이런 것들도 통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LGCNS도 이제 그쪽 LG 이노텍 거를 구축을 할 때 이번에 이음 5G망을 사용하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SK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SK네트워크의 자회사인데요. 여기가 경남 창원산업단지에 어떤 5G 실증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구역 안에서는 5G 통신을 쓸 수 있도록 이음 5G 그 사업을 여기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각 이음 5G 사업별로 어떤 통신 장비를 쓰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걸 쓰고 네? SK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LG와 통신회사 통신장비회사인 에릭슨의 합작회사인 에릭슨 LG 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LGCNS는 어디 거 쓸까요? LGCNS, LG. 그렇죠. 다들 LG를 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대만 업체 걸 또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다 오겠구나 라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야 여기도 이게 경쟁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럼 물론 지금 이 이음 5G가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28기가 헤르츠의 장비를 네. 전 국민이 쓸 수 있도록 전 국토에 까는 것에 대한 네. 기대에는 훨씬 더 못 미칠 수밖에 네. 없을 것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5G를 위해서 28기가헤르츠를 위해서 통신 장비 회사들이 뭐 삼성전자가 만든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딸려 있는 협력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기껏 이걸 개발을 다 했는데 갑자기 망을 28기가를 안 깐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화망에서라도 많은 기업들이 5G를 자신의 기업 안에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원격 의류라든지 뭐 XAR, VR 이런 것들을 전 모든 사람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간 안에서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안에서 원격 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화망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아까 처음에 5G 28기가를 못 갈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뭐 어플리케이션이 별로 없다. 그런 것도 뭐 AR, VR을 뭐 모든 사람이 아무데나 쓸 수는 없을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놀이공원 같은 데다가 5G 특화망을 깔아서 AR, VR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거나 네. 아니면 자율주행도 뭐 항만 같은 곳 딱 한정된 공간 안에서 5G 특화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실험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응용성이 좀 높아지면 좀 더 대중화되는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거 좀 좋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나마 톤이 좀 약간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나마 네. 힘들게 이 그 가뭄을 견디고 있는 통신 장비 회사들한테 네. 이음 5G가 좀 담비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통신 장비 쪽 이슈에서는 이음 5G를 어디가 도입을 하게 되고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뭐 삼성 SDS라든지 여기도 관심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큰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음 5G가 얼마나 깔리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관련한 협력 업체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5G를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분들은 뭐 건너서 그냥 6G 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5G도 이렇게 안 하는데 뭐 6G를 아닌데 5G가 그 LTE하고 본격적으로 다른 게 속도죠? 당연히 뭐 속도죠. 세대별로 속도가 다르죠. 저지연성. 네. 그리고 여러 사람 그거를 느낍니까? 우리 정프로는. 저요? LTE 때와 이 5G 때. 아, 저는 5G를 안 씁니다. 5G 투자를 그렇게 해 놓고서 5G를 안 써요? 아니, 왜냐면 하물며 딸 이름이 이음인데. 아니. 와. 5G를 제가 네. 폰은 5G 폰이에요. 네. 그래서 맨 처음 5G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래서 바꾼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폰 13. 그런데 5G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5G 딱 갑자기 LTE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약간 중간에 막 끊기기도 하고. 네. 맞아요. 또 열이 나요. 뭐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자 아이폰이지. 예. 네. 아이폰도 열 난다 이거지. 삼성도 열 나고 아이폰도 열 나네. 그러면 6G 얘기 남은 시간 좀 해드릴까요? 준비해오긴 했는데. 아니 6G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이 6G 네. 주파수 관련한 백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뉴스 나왔더라고.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러니까 6G가 상용화되는 거를 한 203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2030년에 상용화를 하려면 주파수를 어디로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예. 그리고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6G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우리만 별도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표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표준을 잡기 위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라는 취지로 삼성에서 이번에 6G 관련한 백서를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6G 관련해서도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이라는 그런 비전을 그러니까 6G가 보여줄 수 있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번에는 주파수 확보 방안이라는 걸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6G가 되면은 뭐 뭐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유 뭐 5G도 안 됐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의 얘기니까 여기서 뭐 모바일 홀로그램 우리가 현실 속에서 홀로그램을 띄워가지고 360도로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복제 같은 거 그리고 확장현실 XR 이런 거 좀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의 일부들이 좀 삼성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뭐 네. 테라헤르츠 밴드 통신이라든지 아까 네. 전에 5G의 한계였던 멀리 가지 못하는 거 속도 내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도 그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내용이야 정확하게 설명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정말 뭐 메타 물질이라 그래서 지구상에 아예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구현하는 것으로 뭐 도달 거리를 두 배 이상 개선하는 기술 같은 것들 그러니까 5G가 예를 들어 100m밖에 못 간다 그러면 200m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개발이 기초 기술들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는 13일에 삼성에서 제 1차 6G 포럼을 열어요. 그리고 그동안 6G의 기반 기술이 되는 원천 기술 관련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디서 해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 네. 정보를 꼭 들어보세요. 네. 네. 저는 그게 헤르츠를 높일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헤르츠가 좀 더 높아져야 좀 더 많은 정보를 뭐 이렇게 실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이제 낮은 헤르츠에 더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제 5G 업계, 6G 업계에 그런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6G는 언제 한다고 10년 있다가? 그러니까 10년 있다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생각을. 예. 근데 이게 뭐 이거 너무 먼 미래 얘기라 좀 네. 와닿지는 않으실 건데 아까 통신하다 보면 열 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게 열 많이 나요. 통신칩 같은 게. 그러면 이게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서 여기서 6G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다른 물질을 활용, 다른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들을 좀 개발을 해줘야 돼요. 열에 좀 더 강한 뭐 전력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팹리스 업계에도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계라는 건 그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이런 칩을 개발하는 것에서 또 6G를 놓고서 야 6G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6G의 어떤 10년 후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실리콘 기반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기반, 다른 소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파운드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또 보는 건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휴대폰도 만들고 통신 장비도 만들고 통신 칩도 만들고 통신 칩 파운드리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표준을 잡음으로써 이 서플라이 체인들의 공급망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술 표준을 통해서 팹리스 파운드리 뭐 거기에 통신 기지국 통신 장비까지 다 한번 섭렵을 해보겠다는 계획이라 이게 말은 2030년 계획이라 우리한테 완전히 와닿지는 않는데 산업계에서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건 5G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지금 아까 0.몇 퍼센트란 뭐 다 합쳐서 10%라는데 예. 나머지 90을 채워야 되나? 예? 안 채우게 될 겁니다. 안 채우게 됐겠죠? 예. 예. 그러니까 다
답답하네요. 근데 앞으로 5G라는 용어는 우리는 그냥 우리 3프로 TV에서는 그냥 5G로 할 겁니다. 왜요? 그냥 뭐 의미가 또 있나요 혹시? 오지 오지게 힘들다 뭐 이런 근데 어쨌든 다 개발은 했는데 이걸 못 깔고 네. 있는 상황이라 너무 아픈 거고 그래서 네. 대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정책이 이음 5G 정책이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정 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음 5G 너무 가물어 있는 상황에서 이음 5G라는 어떤 좀 담비라도 조금 그 산업 업계에 좀 보탬이 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뭐 5G 좋은 소식 갖고 오신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큰 좋은 소식은 아니군요. 그래도 관련 회사들의 아니, 주가는 지금, 움직이고 아니, 있습니다. 이거 봐 지금 대표라고 지금 팀장한테 지금 그거 압력을 넣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5G 네? 관련해서 뭐 좋은 소식 좀 있는 줄 알았죠. 좋은 소식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 거야 이거 지금.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저희 전 산업 분야에 아무 취지도 못하니까요. 아, 그렇지.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21년부터 27년까지 네. 특허망 시장은 연평균 37.8%의 성장률을 특허망.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 시장 규모가 7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그랜드뷰 리서치는 전망했습니다. 71억. 8조. 근데 바로 반응하네. 좋은 얘기 좀 해준다고. 아, 저도 그죠. 먹고 살아야죠. 네. 자, 권순우 팀장의 첫 번째 취재, 네. 예, 5G 얘기, 6G 얘기인데, 예, 근데 뭐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책이라는 게 가다 보면 이제 현실의 벽에 많이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 2, 3년 전에 그 리포트들은 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진짜 확실한 미래라고 썼는데, 네. 우리 삶에는 오지 않고 있는 이 오지들. 아, 오지 않아서도 오지군요. 네, 오지에 굉장히 꽂혀 계십니다. 아, 6G, 7G, 과연 갈지 아~ 저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를지. 아.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아 권순우 팀장님, 아, 앞으로도 정말 좋은 콘텐츠 깊숙하게 취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가장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와 합류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